힘없이 솔직한 이미지의 대명사 DJ DOC의 맏형 이한을 네, 포장하지 마세요. 예. 뭘 포장하지 말라고요? 뭐 예쁘게 네, 이렇게 형이 진행하시는 거 보면 네. 네, 좀 그렇잖아요. 좀 일반적이시고 뭔가 시키시고 아, 죄송해요. 야, 괜찮습니다. 오동 형이랑은 네, 별로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아요. 서로 입에 있는 거 끊어먹을 사이는 아니지만 네. 제가 어제 그 포털 검색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74년생으로 돼 있더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야, 키가 177, 1m77로 돼 있더라고요. 알고는 계셨죠? 177로 나와 있는 거. 177이면 안 돼요? 키를 몇 센치 올린 겁니까? 1cm요. 제가 올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신발을 신고 키를 잰 건 제가지고 77이고 예. 원래는 76이고요. 네. 76이요? 키 몇이에요? 저요? 예. 죄송합니다. 그 속이셔도 돼요. 오렌지 밴드 한번 써봐봐 그러면. 오렌지 밴드가요. 이거 저는 또 왜요? 오렌지 밴드가 60이거든요. 아 말이 됩니까? 63, 35. 키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키도 저 상관없어요. 아 그 상관없는데 이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어? 아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려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죠? 거기 학교도 잘못돼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학교를 그만뒀는데 거기 뭐 그만둔 겁니까? 잘린 겁니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린 거죠. 자이에서 그만둔 겁니까? 타이에서 그만두게 된 겁니까? 왜냐하면 예. 사무실 기획사에서 잘 모르니까 옛날에 대전 고등학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그 학교는 아니고 근데 학교 뭐 이런 데 잘린 놈 이러니 그렇죠? 네, 아니, 네. 중요하지 않은 거 같아요. 웃자가는 거 웃자가는 거예요. 예. 저를 봤어요. 예.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 친구가 아니 그때 그 지난번에 그 S본부에서 불을 넣으셔가지고 예. 헤어진 지 한 20일밖에 안 됐는데 예.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그래서 여러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1년 만나는 동안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마치 나이가 있으니까 예, 나이가 있고 그랬을 때 자신 없는 부분도 좀 있었었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흔들린 거죠. 가난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 제가 좀 가난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한 믿음이 좀 안 가나 봐요. 아 경제적인 여건 또한 그 중요한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여자 같은 분들 입장에서. 재밌으려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 진짜 가능할까요? 아, 웃기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게 잔잔한 음악 깔렸을 건데요. 음악 바꿔주세요.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 가능하다고 표현했는데 너무 외모적으로 사진적으로 와닿잖아요. 저렇게 없어 보여. 그러니까 국내 최초로 아르바이트하는 연예인이라고. 아 그러세요? 다니시다 보면 포스터에 제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예. 예, 그런 곳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나름대로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안정된 예, 그 정도는 돼요. 예, 예 생활은 된다. 예, 생활은 돼요. 생활은. 뭐. 동정 이런 눈빛이 아줌마들이 날 바라보는 눈빛이 동정하는 눈빛. 아 근데 진짜 연예인들 보면서. 내보다 가난해 보이는 연예인 처음이야. 아, 저 그 무기인가요? 점점 무거워져요. 오늘 아침 못 먹었어? 밥 먹고 왔어? 끝나고 밥 한 끼 먹이지. 얘네들 어떻게 하지? 이것도 자기 옷이야? 인터넷으로. 까도 돼요. 점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데요. 가난한 이미지는 그만 가주세요. 힘들어요. 예. 그래도 왜냐면 이하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작권료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가난하지 않다는 걸 여기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저작권료로 한 3천 정도 들어오고요. 영나? 예. 와. 디오씨 노래는 그 인기가 없을 수가 없어요. 노래방에서도 항상 그 고정 노래이기 때문에. 예. 근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그 돈을 찾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옛날에 기획사 그쪽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들은 좀 되게 어렸었고 그런 세금 문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예. 그런 쪽으로 처리를 잘 안 해주셔가지고 수입은 없는데 예,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세금이 굉장히 좀 많아요. 현재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현재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예요? 다시 또 이상한 분위기로 또 현재는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면 모든 수입이 다 잡되는 거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침 못 먹었고. 그것 때문에 여자친구 갔나? 아침 먹어 진짜 먹었어요? 아침? 지금 모자가 딱지처럼 보여요. 빨간 딱지. 이거 지금 며칠째 있는 거야 지금? 나름대로 이거 이런 식 곤란해. 대박 끝나고 제가 풀코스로 짱 모시겠습니다. 이거 진짜 구력이다. 진짜 재밌다. 야 이거 최고의 구력인데요. 아, 내가 아니 어릴 적부터 형님 너무 좋아했는데 예. 이렇게 힘드신 거 보니까 아니, 안 힘들다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저도 디오 씨 형들 중에서 이한우 씨 그게 제일 좋아요 정말로 잘한다 오늘 이거 저작권료 그 신용불량자 컨셉 이거 편집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이후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저, 저 시장 가면 아줌마들이 더 동정하고 나름대로 오늘 고민거리가 한성호 CEO예요. 지금 그 고민거리 갖고 왔는데 신용불량자 얘기도 예, 올해 풀려요. 올해 두 달만 지나면 예, 지금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쌓인 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퉁 치면은 해결이 되고요. 가난한 이미지 이제 그만. 알겠습니다.